또 시작. 가문 떠나뜨 전화받았습니다. 요즘 날씨가 건강하네. 아주 좋아 죽었어요. 이번에요. 우암도에 사진입니다. 좀 큼직큼직한데 필요해서 또 아직 먹어라 이건. 이렇게 된 것만 유약이 아니까지 여기 그 뭐라고 공기 같은 그런 거 유약 안 발른 큼직한 거예요. 이것도 이게 거의 10이 넘은 것 같아요. 자주 꺼내놓는다는 게 줄자주 꺼내놓는다는 게 그렇죠. 이렇게 들어가기까지 못 나네. 사과가 좋아한다고요. 이거는 이런 거는 옥상 갖고 가서 옥상에서 심어서 여름에 그냥 키우려고 심으려고요. 예쁘다. 이제 어딘가 다른가 오늘 내일로 보자. 꽃을 좋아하는 아주 근데 약간 사선? 그죠? 이쪽으로 싹 깎인 느낌? 그 다음에 성부에서 그런 건가? 뭐지? 여기보다 여기가 짧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상관은 없지만 근데 어, 생각보다 무겁네요. 화분이 크기가 좋네. 예전에 이완도에서 많이 써봤는데 안 무거운 건지로 얇고 얇으면서 안 무거운 건지로 많이 썼는데 이건 거의 좀 묵직하네요. 묵직하기도 끔찍하기도 하고 물 마르면 아주 좋겠어요. 물구멍 크죠? 여기 다 젖혔다가 빨리 마를 수 있어서 다시 우완도에 가격이 착한 거 다섯 개 정도였거든요. 거의 가장 아, 뭔가 사고나면 좋을 것 같아. 하여튼 무한도에를 많이 쓰시는 것 같다. 뭔지 꽃이 다 예쁘다. 아유. 저런 건 조리돼서 올려놓게 해도 저는 무서울 것 같아. 좀 조리는 것 같은데 갈수록 큰 화분을 무거운 화분을 건드려야 좀 무섭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자꾸 이리 옮겨주라 이리 옮겨주라. 어 예쁘다. 큼직해요. 한 병 한 20cm 되겠다. 좀 목대 꼭 큰 거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너희 돈이 다 올라와 인사해야지. 뭐 살 거야? 뭐 사죠? 이렇게 우암도의 언박싱 끝났습니다. 예쁘게 심어서 보여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